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급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봉덕로 대로변이고요. 오늘 건물은 봉덕로 대로변에서 우측으로 두 번째 하얀색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서 들어가는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매물이고요. 도로에서도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야성 또한 갖추고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는 건물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380m 거리에는 영대병원 내거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뒤편 560m 거리에는 영대병원 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까지는 도보로 6분이면 충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 남쪽이죠. 남쪽으로 320m 거리에는 대구대표도서관이 2024년 완공 예정으로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건물은 대표 도서관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 수요도 많아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반대 방향, 이 방향이죠. 동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신천대로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정면에는 또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아주 용이한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접하고 있는 땅은 주거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폐율이 63.43%로 타 건물보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더 넓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이고요. 오늘 건물 팩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급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매물 최초 매매 금액이 26억 5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약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한 바가 있는데 급하게 다시 나왔던 이유가 지금까지 매매를 또 안 한다고 거둬들었습니다. 거둬들였는데 그때 당시 26억 5천에 내놓고 24억에 매매가 한번 되었었어요. 매매가 되고 나서 캔슬이 났었습니다. 캔슬이 나고 거둬들였는데 다시 또 주인분께서 가격을 다운해서 많이 다운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급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23억인데요. 오늘 건물 원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101.03평입니다. 그때 당시 땅 가격을 10억을 주고 매입을 하셨고요. 오늘 건물 건축물의 연면적은 구단위로 245.07평입니다. 245억 곱하기 500만원만 합해본다면 전체 원가가 22억 2,500만원입니다. 오늘 매물 23억에 나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반되는 비용을 또 포함하면 23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급매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캔슬이 났던 이유는 부가세 문제 때문인데요. 오늘 건물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5층에는 주인 세대 외에 또 근린 생활 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호실이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또 문제가 되죠. 그 부가세로 인해서 캔슬이 났었는데 오늘 매물 2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3억에서 더 이상 가격은 절충을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를 주인분께서 모두 안고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2천 정도는 또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 금액은 여기에서 더 이상 조정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12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또 뒤집 들어가는 3m, 그래서 12m 3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101.03평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물 연면적 또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웅장하게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열대와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형 오피스텔 3가구와 투룸형 오피스텔 3가구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형 오피스텔 3가구, 투룸형 오피스텔 3가구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에는 원룸형 오피스텔 4가구와 투룸형 오피스텔 2가구 이렇게 해서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미니 3룸형 근린생활시설이 1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보면 오늘 건물 바로 앞에 주차장 앞에는 외부인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 차단기가 이렇게 완벽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주차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길이가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주차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3대,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7대, 전체 주차는 10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도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층고에는 스코보드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층고 밑으로는 실액이 또 이렇게 매립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먼저 집을 구하러 오면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도로에서 들어가는 접근성이라든지 주차 문제가 가장 이렇게 먼저 확인할 중요 포인트입니다. 세입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겹주차가 아닌 양방향으로 주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한번 계약하고 들어오면은 오랫동안 거주하는 게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은 근린 생활시설 및 호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현관에도 보시면은 주차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현관문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반대편 이 방향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맞은편으로는 또 계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청고 쪽에 보시면은 7채널 CCTV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로비도 굉장히 이렇게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먼저 5층부터 올라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엘리베이터는 티센그룹 제품 12인승으로 이렇게 넓은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정말 원가 이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4층 건물이 아닌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수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이 타 건물보다는 훨씬 높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이하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층이고요. 5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정면으로 주인 세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 우측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통신실입니다. 통신실인데 주인 세대 방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로 또 맞은편으로는 근린 생활시설 미니 3룸형 근린 생활시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는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옥상 올라가는 계단 보시면은 주인 세대 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와 옥상 부분은 못 비춰드리나 미리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게 되면 양해 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 세대도 그렇고 옥상도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4층으로 내려왔습니다. 4층에는 전체 6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4각 후에 투룸 2각으로 이렇게 전체 6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층층마다 5층부터 1층까지 남쪽으로 또 이렇게 복도에는 남쪽으로 굉장히 커다란 창이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계단실이라든지 복도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6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층하고는 매일이 조금 틀립니다. 3층은 원룸 3각 후에 투룸 3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룸형 오피스텔, 투룸형 오피스텔 이렇게 6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 역시 3층과 동일합니다. 원룸형 오피스텔 3가구 그리고 투룸형 오피스텔 3가구 이렇게 해서 전체 6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 벽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장 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세입자 방들 문마다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건물 주변 환경과 내부 모습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이쯤에서 매매내역, 상세 매매내역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와 원룸형 오피스텔 10가구, 투룸형 오피스텔 8가구, 미니 3룸형 근린생활시설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2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334제곱미터, 구단위로 101.03평, 건물 연면적 810.18제곱미터, 구단위로 245.07평, 사용승인 2021년 4월 2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매매 금액 23억, 융자 10억, 보증금 2억 5,500, 인수 금액 10억 4,500, 월 수입 1,079만 원에 은행 이자 475만 원, 은행 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604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 지금 현재 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인 세대를 월세로 놓았을 경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신안구 봉독동의 금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